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지 몰라도 한바탕 해볼까? 방금 했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었어. 하지만 아직 부족해. 다음 공격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개체의 유효한 속성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걸려라! 제 예상만큼 관리자님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방금의 물리적인 공격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나만 믿고 답에 집중해줘! 개체의 정보까지 일일이 거야. 읽어드리는 기능을 바라시는지는. 가자! 대부분 분야에서 저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AI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직원이 보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직원이 보입니다. 교전 시작합니다. 직원의 상태가 나빠 보이는군요. 교전 시작합니다. 이 전투는 승리할 거예요. 제압 개체가 비틀거리는 게 보이네. 아... 이대로 영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보자. 한바탕 해볼까? 방금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 텐데.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나만 믿고 다들 집중해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탈출 개체 확인.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내가 찾은 나만의 항해 방식. 제대로 된 공격이 아니었는데? 혹시 너희들 중에 매뉴얼을 제대로 안 읽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걸까?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지 몰라도 교전 시작합니다.
걸려라. 나만 믿고 답에 집중해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끈적거리거든. 절대 피할 수 없을걸?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모든 결과들은 파우스트가 알아. 나만 믿고 답에 집중해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한바탕 해볼까? 확인 사살. 개체의 정보와는 상반되는 공격으로 인해 제압 소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보를 통째로 외운다는 행위가 관리자님에게는 다소 어려운 작업인가 보군요. 데이터를 갱신하죠.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진 몰라도 교전 시작합니다. 끈적거리거든. 절대 피할 수 없을걸? 내가 찾은 나만의 항해 방식. 나를 짓밟아 기억국 캐시와 떼어놓은 모든 것들을 서로 안에 담아서 어디든 지옥까지 끌고 다니며 있는 힘껏 내려칠 거다. 모든 괴설이는 반드시 불행해지기 마련이었다. 히스클리퍼로 인해서. 그러니 나는 모든 히스클리퍼를 죽여야 해. 너라도 그랬을 테지. 다음 술자리 모험담은 이거군. 아주 완벽했어.